예, 방금 소개받은 최호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복지라든지 시민단체 이쪽에 계신 분이고, 회계사는 뭐 저와 이 논찬하시는 두 사람만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회계사로서도 이 나눔에 대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타이틀로 잡았던 부분은 그 회계 정보의 유용성 관점에서 본 투명성이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최근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투명성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투명성이 확보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회의록이 공유된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공유가 된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결산, 재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무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은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없는 만 못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글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지만, 많은 경우에 이 비영리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비영리 단체가 제대로 가도록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규정의 많은 부분들은 상당히 비영리 단체들이 스스로 이 토양에서 목적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주로 규제와 감독 차원에서의 규정들, 그런 기준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비영리 단체가 존립하는 것이 이제 국가 조직이 너무 이제 그 방대한 사회 문제라든지 또 국가 조직의 비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 나오고 있다, 또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회계 정보가 어떤 성격으로 이것이 만들어 도출되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재무회계 개념책이라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영리회계, 비영리회계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있었던 사건들을 어떤 있던 기준으로 쭉 모아서 한 번에 숲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회계입니다. 그럼 그 숲을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또그 나오는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작년과, 그러니까 예전과 또 동시대에 비슷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비교 가능성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비영리 관련된 기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침서, 이런 안내서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또 일본, 호주 이런 경우들, 해외의 사례에 있어서는 비영리 회계에 대한 가이드들이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강행적인,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으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회계 정보가 가제에 대한 그 유용성, 질적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질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결국 비영리 단체의 자원을 제공해 준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책임, 그것을 수탁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 수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비영리 단체가 그런 목적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용되고 있느냐,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고,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운영들을 보는 관점으로 이 재무 보고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 보고 책임은 크게 저는 한세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수탁보 책임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목적과도 일치돼야 되고, 또
또 단체가 가지고 있는 단체의 사업 목적과도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투명성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투명성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분이 발표하신 것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에서도 어떤 단체를 선택할 때 가지는 기준의 가장 큰 요소가 투명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기업들도 주식회사도 외부감사 법률에 따라서 그 금융감독원의 결산서를 모두가 외부감사를 공시를 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결산서를 공시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회사가 매출하는 제품,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케팅 측면이 더 강화되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재무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공시에 대해서. 그러나 비영리의 경우에는 비영리 자체가 하는 일에 대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 사업이죠. 그러면 비영리에서 재무정보가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결국 그 목적 사업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소비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다른 말로 영리 조직에서 제품과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 부분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탁 책임의 첫 번째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비영리 단체의 존립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확보 안 된다면 비영리 단체는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수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차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결국 이 자원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보고 이런 정보들을 요구할 것이냐. 거기에서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는 뭐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자원을 제공한 사람도 있겠고 또 그것을 내부에서 사용하고 활용하시는 뭐 여러분 같은 실무자분들도 계시겠고 또 외부에서 감독 규제하는 쪽도 있고 또 잠재적인 후원자도 있고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 또 지금 뭐 후원하진 않지만 외부에서 비판만 열심히 하는 일반 시민사회도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각각의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후원자의 경우는 내가 후원한 금액들이 내가 후원한 용도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보고 싶은 부분이고 또 그 내부에 일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잠재적인 후원자는 내가 후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고 싶은 부분이죠. 결국 재무 정보가 나와야 될 때 이러한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개념의 정보로 이런 결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기부금, 단체 기부금, CMS 후원금, 지로 후원금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됐다면은 결국 기부자의 의도가 없다. 그것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은 비영리 단체가 수탁자로서 대리인으로서 기부자가 어떤 용도로 준 것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 수탁 책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앞부분이 주로 수입에 대한 측면을 보는 부분이라면은 지출에 대한 측면으로는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계정과목 체계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적 사업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 단체의 사업을 위한 직접 사업비냐 아니면 간접적인 사업 지원비냐 아니면 단체 자체의 관리비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단체에서 모금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냐 그렇게 큰 비용 지출들에 대해서 항목이 그룹핑이 됐을 때 그것이 단체의 목적 적합성이 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그 재무 정보를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정보가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회계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근거되는 법률들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법을 시작을 해서 여러 사회복지사법 아니면 뭐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각 부처마다 설립하면서 주무부처별로 설립 관련된 규칙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회복지법 및 시설에 관한 재무의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들 모두를 봤을 때 회계 정보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언급한 내용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규정들은 결국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관점에서 이것들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것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관점에서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지
그것이 자원 제공자, 오늘 얘기하는 기부 문화에 필요한 기부자들, 자원 제공자의 의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입니다. 외국 사례를 조금만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의 경우에 미국 재무회계 기준위원회에서 만든 페이스비라고 한든지 아니면 그 개념보고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례별로 의견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첫 번째는 재산 자체가 기부자들이 부과했던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기준으로 재산을 분류하고 그리고 사용된 사업비 부분들도 그 사업별로 또 목적 사업 관련성별로 이 부분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SORP라고 해서 그쪽의 비용에 관한 또 기준들이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양식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이 어떻게 부과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또 그런 사업들 단위별로 부수적으로도 설명하고 있고, 일본 경우는 단일 규정이 아니라 일본의 법인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나눠져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 뭐 MPO 회계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제약된, 거기에서는 정미재산, 우리로 보면 이제 순재산인데 순자산의 개념에서도 이 제약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사업비도 사업 종류별로 나누어지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의미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해외 사례에서 나와 있는 규정들을 봤을 때는 비영리 단체가 보여줘야 될 재무 정보의 속성은 자원 제공자가 어떤 의미로 자원을 제공했으며 그 제공된 자원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그 이해관계자들이 자원 제공자와 잠재적인 자원 제공자를 포함해서 일반 사회까지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적인 규정 하나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결산서를 공시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의 취지 자체는 비영리 법인들이 결산서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 규정들이 더 자세하게 한 걸음 더 나가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비영리 단체들이 결산을 다시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결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데 결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데 더 중점이 돼버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그 개정이 돼서 2014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 4월 달에 처음 결산서 공시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은 결산 기준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단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분명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결산이라는 것은 단체가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아니면은 그 총회에서 확정시키는 과정인데 그렇게 확정된 결산서를 국세청 양식에 따라서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산 확정을 하고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중적인 작업이 돼버리고, 그리고 수익 금액의 분류에 대해서도 자원 제공자에 대한 관점에서 한다기보다는 뭐 개인 기부금, 단체 기부금, 모금 행사 기부금, 기부금은 등록에 따른 기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원 제공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통로 자체도 이중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작성에 혼돈도 되고, 그다음에 목적 사업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 사업 관리비로만 나누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사업 관리비 안에 모든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설명하면서 결국 기능적인 성격에 있는 사업비 성격도 사업관리비로 분류되는 그런 모순들이 지금 발생돼버린 부분이죠.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세청 결산 공시 양식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는 이 결산서를 그나마 한 곳으로 모아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부분과 법에 따라서 투명한 공개 자체를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산 공시가 일반인들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좀 더 접근하기 쉬워야 됩니다. 지금은 일반 기부자들이 단체명을 알아야 그 단체 결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것이 리스트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세청에서 결산 공시를 요구하는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원래의 목적으로 충실해서 기부금품에 관련된 사용에 대한 부분은 3월 달에 출연자산 보고하는 쪽으로 다 밀고 4월 달에 하는 결산 공시는 순수한 결산 공시 정면으로만 좀 더 한정이 되고, 그러나 결산 자체는
단체마다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단체의 결산서가 최대한 나오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투명성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그 정보를 보는 사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왜곡된 정보가 만약에 공개된다면은 이런 투명성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에 있어서는 재무정보에서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보 이용자의 목적 적합성을 전제로 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비영리 단체들의 이 그 목적 적합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들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만약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답할까요? 저는 단체를 두 군데로 나눠봤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는 보조금 준 기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기부자 중심의 후원 조직이 있는 단체에서는 투명하지 않으면 단체 스스로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들의 그 공시 부분, 투명성 부분은 자발적 공시와 규제적 공시가 있는데 규제적 공시는 결국 규제하는 사람의 감독 관점이 먼저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자원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뭔가 감독기관의 관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재무정보의 정보로서의 효용성 또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보의 소통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발적인 공시보다는 그 효율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규제하고 감독적인 차원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재무정보를 조금 더 자원 제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또 그런 지침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예. 발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